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Safety first. 안전 제일. 네, 안전이 제일입니다. 추락을 운전하는 추락은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safety, 즉, 안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고요. 둘째는, 뭐, 터미널이건, 뭐, 커스텀 웨어하우스건 상관없이요. 어디에 도착해서 파킹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파킹하는 장소에 관한 것이죠. 오늘은요, 특별히 첫 번째, 도로에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도로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운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요, 제 영상 미국 추락의 모든 것 20편과요, 22편을 참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히 두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추락을 도로 중앙으로 운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방 멀리 내다보는 그런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운전 경력 1년까지 초보일 때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사고를 많이 내는 기간이거든요. 크게 다치거나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운전 경력에 운전 히스토리에 사고 나는 빨간 줄을 남게 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별표 투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다 아는 지식을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운전의 습관에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로에 나가보세요. 정말 이상하게 폭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한번 운전 습관이 잘못되면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초보 때 좋은 운전 습관으로 운전자의 뇌 속에 좋은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운전 습관도 다 우리 뇌 속에 회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회로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든까지 이 세 살 배운 초보 때 배운 이 습관이요, 여든까지 가서 안전하게 장수 운전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요, 졸음 운전인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선책으로 두 가지를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예방책으로서요, 미리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당연히 졸음 운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일단 졸음이 오면 초기에요, 정말 확실하게 초기에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정말로 졸리면요, 차를 안전한 갓길에 대고 잠시 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깨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스스로 뺨 때리기. 네, 라디오 볼륨 최대한 높이기.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기. 그 다음에 노래하기, 소리치기. 뭐 이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왜냐면요, 졸음 운전은요,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차가 규칙적으로 진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졸음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몇 번이나 졸음 운전으로 보이는 사고를 보았는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낭떠러지에 처박힌 차도 보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그 한중앙에서요, 어이없이 앞 추락을 정면으로 박은 그런 차량도 보았고요. 또한 번은 도로가에 경찰이 흰 천으로 운전자를 덮어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정말 착잡하죠.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운전하다 잠시 몇초 깜빡 졸음 운전하면 바로 갑니다. 정말 바로 갑니다. 그러므로 정말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서 잠을 깨우게 됩니다. 정말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해서 잠을 깨워야 합니다. 네, 셋째는요, 운전 중에 다른 동물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항상 잘 주시하고요, 도로 주변에 곰, 사슴, 새들이 얼쩡거리면 경적을 크게 울려 녀석들을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해야 합니다. 일단 짐승들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동물과 충돌하게 되면 그의 본능적으로 핸들을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 사슴은 도로 숲에서 그냥 얼쩡거리다 그냥 직진으로 내달립니다. 네, 저도 그의 충돌에서 한번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곰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산속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놈들이 간혹 출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곰들이 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 곰들이 경험도 없고 우물쭈물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세번 정도요. 곰의 사체를 본 적이 있고요. 한세번 정도는 경적을 울려서 곰을 쫓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갓길에 새들이 앉아 있다가 아니면 독수리나 뭐든 큰 새들이 앉아 있다가 다른 뭐 사체를 먹는다든지 그런 거 앉아 있다가요. 추리개 지나가면 먹는데 정신이 팔려 가만히 있다가 추리개 지나가면 팍 날아오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추력 방향으로 잘못 들어오면요. 추력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추락의 정면, 라리에이르 그쪽에 충돌을 해가지고, 쇠가요, 쇠 창살이라고 할까요? 그 쇠가 좀 촘촘히 있잖아요. 라지, 바람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쇠가 꽂혀서 죽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곰, 사슴, 새들을 만나면요, 속도를 줄이시고, 미리미리 전방을 잘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적을 크게 울려서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여름철 바캉스 차량이나 유홀 그런 차량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바캉스 차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요, 회사의 안전교육 비디오 자료에 단골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바캉스 운전자들은요, 마음이 들떠있고요. 평소보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차량 지붕에 혹은 뒤편에요. 자전거를 싣고 가는 것도 있고요. 뭔가를 많이 짐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들을요, 안전하게 묶지 않아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도 자전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갖다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싣고 앞에 가는 바캉스 차량이 자전거를 묶었잖아요. 그게 잘 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전거가 땅으로 도로로 떨어졌고 뒤에서 달려가던 따라가던 차량이 그 자전거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아마도 밑에 많은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경우를 발생 이런 경우를 갖다가 당하면요, 굉장히 큰 대응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은요, 보통 추락을 빌려가지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홀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추락을 처음 모는 초보 운전자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섯째는요. 다른 차량과 나란히 가는 걸, 파로로 하게 나란히 가는 것을 피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차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요, 가능한 한 다른 차량과 나란히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특별히 비올 때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미끌리거나 바람이 밀리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올 때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추월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그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운전 중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해되는 거 있죠. 현혹되는 거,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운전 중에 먹는 것, 그다음에 특히 운전 중에 전화를 갖다 걸고 받는 것, 그리고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는 등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운전자를 하여금 전방의 시야를 갖다가 놓치게 하는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고가 이럴 때또 많이 발생합니다. 잠시 잠깐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서 전방을 주시를 놓칠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안전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의 경우 예를 들면요. 저는 운전 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습니다. 100%는 아닌데요. 거의 99% 정도는 그렇게 제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받지만요. 정말 급할 때이고 대부분은 걸거나 받지 않으며 급한 것은 갓길에 정차한 후에 전화를 걸거나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헤드셋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또 세이프티 이론에 의하면 무슨 헤드셋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에 방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덧붙이면 무엇일까요? 네, 과속입니다. 과속, 빨리 달리는 거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5분 빨리 가르다, 영원히 먼저 간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잘 참조하시고요, 잘 적용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 나우.